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세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간밤 시티그룹은 375달러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의견도 매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월가의 현재 평균 목표 주가가 한 900달러 정도인데 이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의 영향을 크게 반영을 하면서 2분기 차량 인도 예측과 수익 추정치를 낮췄는데요. 현재 2분기 차량 인도 전망치는 약 26만 5천 대에서 30만 대 이상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이를 25만 8,500대로 하향 조정했고 수익 전망 같은 경우에도 주당 2.46달러에서 1.91달러로 낮췄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수익 추정치 대비 고평가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부문 인력 200명을 감원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주가도 이러한 흐름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간밤에 685달러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여러 가지 투자 확대 소식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벤츠가 유럽에 20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고급 차량을 두 배로 늘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에 있는 공장을 고급 차량 생산 공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 또 전기 플랫폼으로 AMG 모델 생산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급차 판매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주력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이와 함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최종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투자와 또 판매 확대 같은 판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와는 살짝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중국 증시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JP모건의 다스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모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러한 위험에서 회복력이나 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봉쇄 조치 완화와 또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의 대표 지수인 CSI 300 같은 경우에는 4월 저점 대비 19%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정에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더해지면서 현재 중국 주식은 매우 좋은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점 대비 반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20% 넘게 하락한 S&P 500 지수보다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또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